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테니스 대회에 나왔습니다. 배운 지 3개월 만에 테니스 경기를 나와. 미친 거 아님? 진짜 테니스 오래 치신 분들은 되게 쟤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오, 뭐야 저거. 무슨? 오, 대박. 1등, 2등, 3등. 오, 간식도 있어요. 우와. 간식이 아니라 경품이에요. 아, 경품이에요 저것도? 아, 그래요? 아, 몰랐네. 이것도 경품이야? 아, 자유롭게. 아, 이건 자유롭게 네. 먹는 거래요. 아, 진짜. 저한테 이것도 경품이라고. 아, 정말, 아 오해야 하실 수 있죠. 네. 어, 편들어졌다. 좀 안 잃어버려서. 일단 제가 짐을 좀 놓아볼까 봐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꼭 가방을 이렇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어쩜 좋아. 오늘 날씨가 되게 춥다고 했었는데 안 춥네요. 여기서 벗어도 되나? 뭐 이런 거지 뭐. 다 입고 왔어요. 오, 따뜻해서 좋아. 지금 제가 라켓을 공개할 건데.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고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괜찮아요. 그대로 가면 돼요. 아직 포장도 안 됐는데. 이걸로 해요?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아, 그럼 혹시, 아니요. 하나만 주셔도 돼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쓰셔야 되니까. 아, 진짜요? 네. 완전 선수네. 대박. 6.1, 한국말로 6.1 라켓 제거스코어라는 요새 굉장히 유명했던 라켓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도입제품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유명했던 라켓이 리슬에서 이 정도면 장비빨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하면 자체 모자이크가 되나요? 오늘의 목표? 홈런 안 날리기. 기술 몇 개 보여주세요. 기술이 이게 포핸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백핸드라는 거고 뭐 있어요 또? 스매싱도 있고요. 스매싱 이런 거요? 네, 스매싱. 이거는 손입니다. 대부분 선수는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몇 등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거의 참가하신 분들하고 거의 다 붙어본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많은 사람이 참가해서 모두가 붙으니까 이길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준우승 정도? 나이스! 쟤 뭐야? 이러실 것 같은데. 왼쪽으로 빠르게 날아갑니다. 이 타구를! 탑장! 밖으로 갑니다! 기술이 이게 포핸드라는 거고요. 백핸드라는 거고 관리. 아, 진짜.